여긴 이제 쇼산베트라는 곳인데 좀더 북쪽으로 올라왔어. 여기가 온천인가 봐. 쇼산베트 온천 겸 해가지고 길에 숙소, 길에 쉼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 난 여기 말고 저 위쪽에 천문대랑 등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보고 오게. 야, 여긴 아침 온천도 하네. 그럼 여기서 차박을 했지. 아침 온천 있으면은. 날씨는 이제 거의 비가 올것 같아. 비가 안 오고 나비올 거예요 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 역시 그큰 벌레들이 안 날아다니니까 좀 살맛 나네.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여기인가? 저쪽 길이 있겠지? 여기 캠프 사이트는 주차장. 캐러반들 막서 있는 거 보니까 공장 것 같은데? 아닌가? 갈매기다, 갈매기. 일본에서 보기 힘든 갈매기. 갈매기가 까마귀처럼 졸고 다녀. 여기가 이제 미사키다이 공원인 것 같아. 볼건 없군. 쇼산베츠 무라. 쇼산베츠촌의 미사키다이 공원인데 볼거 없진 않고. 자, 이제 북쪽으로 가는 이 장관을 볼 수가 있었네. 날만 좋았으면 더잘 보였을 텐데. 이제 저 북쪽으로 이제 북상해서 올라가야지. 날이 흐려. 저게 비구름인지 그냥 구름이 낮게 깔린 건지 미세먼지인지 바람이 세서 파도도 세고. 갑시다. 역시 등대가 있다는 건 풍경이 좋다는 거지. 날이 좋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지. 시아나 씨. 내일하고 모레가 날씨가 좋으면 돼. 네, 미사키다이 공원에서 저 위쪽으로 간다. 북상 계속 해야지. 시원하다. 아이스크림 하나 샀어요. 쇼카에 보면은 아이스크림이 맛있기 때문에 하나 좀 먹어줘도 돼. 나는 점심을 벤또로 때웠기 때문에 이런 데 많이 아껴주지 않아도 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데 없나?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네. 적당히 차에서 가면서 먹어야겠다. 까나에 올라가는 길인데 오로롱 라인 풍차 도는 거 옆에서 좀만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탑이 하나 있어. 전망대지. 몇 층이야? 거의 한 5층, 6층 높이의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딱 동그라미 있는 거야. 되게 신기하잖아. 좋았어. 날씨는 여전히 그렇게 좋진 않음. 거의 무슨 영국 날씨야. 영국 가본 적은 없지만 해안 비치고 우중충한 날씨. 근데 비는 안 오는 날씨. 한번 올라가 보려고. 운동이야, 운동. 해당 나선이다. 저 끝에 집도 하나 있다. 새 집도 하나 있네. 까마귀일지 모르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 많이 불때 올라가지 말라 써 있는데, 오늘은 많이 부는 거 아니지 않나? 나 고소공포증이 발동되기 시작했어. 손에 힘 빠지기 시작했어. 고소공포증.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올라올 때. 긴장되고 손에 힘이 빠지지. 다 올라오니까 좋네. 홋카이도 대초. 이야, 대초원이다, 대초원. 저희가 늪지거든. 이렇게 쭉 다해서 늪지거든. 늪지 트레킹 할수 있는 길도 조금 있네, 저기. 이렇게 데크길로 만들어 놨네, 데크길을. 사람도 있네, 가고 있네. 사람 맞지, 저거? 표지판인가? 표지판이었어. 데크길이 있긴 있네. 늪지거든, 늪지. 이야.
콘크리트라 견고하구만 이거. 날은 흐려가지고 구름이 왜 이렇게 낮을까? 위도가 높아서 그런가? 근데 좀 한번 쭉 둘러보고 가야지. 바람 많이 안 불었어. 냅지야 냅지. 여기에만 껴있어. 신기하게 일로 안와. 아니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낮게 껴있는데 저기가 겹쳐 보이는 곳도 있어. 내려가자. 해가 안 떠서 추운 건지. 원래는 저기가 저 까마귀 삼형제 땅이었나봐. 내가 가니까 비켜주고 내가 내려오니까 다시 갔어 쟤네들. 너네 집이었구나 까마귀. 이제 여기가 이제 사로베츠 스번 센터라고 하는 사로베츠에 있는 습지 트레킹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인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여기가 쭉 우르르 라인이고 여기 왁가나 있고 하면은 이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방대한 이 토지 다 습지야. 습지를 일부분 이렇게 걸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인 것 같아. 오, 얘가 습지네, 습지. 저 위 이상한 기계들은 뭐지? 오, 습지다, 습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길이? 이게 뭘까? 무슨 기계일까? 탈곡기처럼 생기긴 했는데. 스위센 분리. 무슨 뭐를 분리하는 건가 봐.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배인가 봐, 저게. 배야, 배. 습지라고 배가 있네. 오, 이거 슌세트센이라고 해서 배인가 봐. 습지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작업을 했나 봐. 물이랑 분리해서 비금 받고 그랬나 봐. 배야, 배, 배, 배. 오, 배라고 하니까 좀 달라 보인다. 조금만 가보자. 비는 안 올 것 같으니까. 날이 좋았으면 선크림 바르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 날이 좋으니까 그렇게 안 커 보여. 오, 배다, 배. 오, 날이 엄청 시원하거든 지금. 바람 계속 맞고 좀 추울 지경이야. 길을 엄청 잘 만들어 놨네. 하얀 나무를 해가지고 잘 닦아놨어. 이야, 숲을 빠져나오니 그곳은 습지였다. 끝이 안 보이는구만 이 습지도. 사로베츠 습지에서. 와, 왔다. 와, 짧네, 여기. 엄청 짧았네. 한 바퀴 다 도는 거 10분도 안 걸리겠다. 내가 많은 습지를 가봤는데, 얘는 엄청나게 커. 거의 끝이 안 보이니까, 습지가. 지평선이야, 지평선. 저, 오제 국립공원 갔을 때도 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래도 끝부분이 보였는데, 길은 진짜 잘 닦아놨네. 예, 홋카이도 플러스. 바람 계속 먹고 있었더니 머리가 두번째었잖아. 홋카이도. 아, 뒤가 초원이 아니라 습지라니. 하하.
예. 넓다 넓어. 와, 크다. 3배, 10배쯤. 저 끝에 뭐가 있을까? 원래 여기서 이렇게 레븐이 보인 리시리다. 리시리가 보이나 봐. 근데 오늘은 날이 흐려가지고 아마 저기 어딘가쯤 있을 것 같은데. 아니가 이쪽이 있나? 이쯤이 있나?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리시리가 아니 레븐이 안 보여 흐려가지고. 사로베츠 프라이머 플라워 가든 원생 자오생 원생 습지. 아따, 바람이 슬슬 차지는 것 같아. 진짜로 바람이 슬슬 차져. 내려가자. 예, 전망대였어. 아네, 전시관도 잘 만들어놨네. 곰도 곰. 습지에 곰도 사나? 도로에는 얘네 여우들이 제일 많이 보여. 도로에는 너구리 라쿤인가? 너구리인가? 현재부터 6000년 전까지 2층이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네, 키밖에 안 되나 봐. 오호호호. 잘 만들어놨네, 습지. 금일 마지막 목적지 와카나이 노사프 곳에 도착했어. 와카나이 도착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여기 노사프 곳은 와카나이에서 조금 더한 4km 시내 4,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 노사프 곳. 뭔지 모르겠지만 이 돌고래가 포인트인가 봐. 좀만 더 가면 해에 들어가겠는데? 돌고래가 패스하겠는데? 요, 패스, 토스, 콩. 생각보다 빨리 왔어. 내가 해다 지고 올줄 알았는데. 노사프고. 일본 최북단은 저기 소야곶. 여기서 한 20km 가야 되지만. 그나마 제일 쉽게 올수 있는 건 여기 노사프고시긴 하지. 오늘 바람이 세가지고 바닷물이 갈색이야. 노사프고. 나무로 만들었는데 철은 다 녹슬었네. 노샤프. 홋카이도 하이누고. 와카나이 북단의 노사프 곳에서. 이제 내일 준비 조금 하고, 내일 비가 올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또 이제 적당히 페이 타는 데 가서 차박 준비해야지. 여기 노사프고 오는 동안에 저 등대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저 건물들이었는데 보니까 자위대더라고. 자위대 해상청 그거 같아. 아마 여기가 일본 북부에 그나마 저기보다는 여기다 부대를 만들긴 쉬우니까 아마 레이더랑
유리 저장고랑 그런 거지 않을까? 뭔가 또 새로 열심히 짓고 있네. 되게 신기하게 생겼더라고. 공원인 줄 알았는데 자위대야, 자위대. 야, 해 들어가니까 춥다, 쌀쌀하다. 내일은 이제 저 리시리, 랩은 리시리를 갈라 했는데 비가 온대서 우비를 빠르게 장만하던지 아니면은 또 다른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 등대까지만 가보고. 와, 노사포곳에 등대다. 흰색, 빨간색 줄무늬. 꽤 크더라고, 이 등대가. 이제 모함. 이제 집에 가야지. 와카나의 등대. 초하 33년, 1900년대. 1900년에 만들었네. 100년도 더 남았구만. 깔끔한데, 그래도 아직. 조색은 계속 해주고 있겠지? 와카나이 등대였습니다. 에이, 와카나이 등대. 와, 높다, 등대. 예. 해가 들어가니까 추워. 쌀쌀해, 쌀쌀해. 반팔 입고 다니기엔 추운 날씨, 바람 쌀쌀해. 이제 여행은 계속 끝. 바이바이. 저녁에 한번 대충 아무거나 또 감자 샐러드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감자 샐러드 기대된다. 감자 샐러드. 오늘의 여행을 끝낼 온천. 여기 와카나이는 역시 대도시라서 있을 거다 있더라고. 온천 들어갔다 올게. 예, 시원하고 좋은 물이었어. 되게 오래된 헌창 냄새 나는 온천 물이었어. 살짝 흡자부리하고. 3층에 있어가지고 여기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서 꼭대기에 아예 온천 5천으로 만들어놨네. 좋은 물이었다. 저녁은 양식집 왔어. 양식집. 전체로 나와. 굉장한 비주얼이야. 햄버거에 돈가스에 스테이크, 조그맣게 돼지고기 스테이크까지 해서 밥 5마리. 예, 양식.